여학생들의 전유물이었던 대학학과에 남학생이 증가하는가 하면 남학생이 입학하던 학과에도 여학생 지원이 늘고 있습니다. 대학가에서 금남 금녀의 벽이 무너지면서 학생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신익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복을 착용한 여학생들이 듣고 있는 수업은 다름 아닌 북한학. 올해 이 학교 부사관학과 신입생 44명 가운데 여학생은 11명입니다. 여군 부사관 정원이 늘고 군대 내 여군들의 활약이 두드러지면서 여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가장 꽃다운 나이 20대에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싶어서 부사관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여군 주임원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학생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간호학과에는 남학생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입학생 98명 중 18명이 남학생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한 전공보다는 취업이 확실히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소에 전문 직종이라는 직업을 선택을 하고 싶었어요. 멋있는 제가 원하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서 이런 간호 쪽을 좀 더 선택하고 싶었고. 실제 지난해 간호사 국가고시 합격자 가운데 남자 비율이 처음으로 10%를 넘어섰습니다. 국민 건강에 대한 그 관심의 증가와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서 간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신만의 뚜렷한 목표를 갖고 진로를 설계해 나가는 학생들에게 이제 금남 금녀의 벽은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KBC 신익환입니다.